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토넥스 네. 페달은 IK의 놀라운 AI 머신 모델링 기술을 통해 완성된 궁극의 앰프 디스토션 페달로 기본 제공되는 수백 가지의 프리미엄 톤 모델, 연주자가 직접 만드는 고유의 사운드 또는 유저 커뮤니티에서 다운받은 수많은 사운드를 라이브 무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연주자가 원하는 수천 가지 앰프, 페달, 캐비닛을 언제든 쓸 수 있게 담아둘 수 있는 디지털 장비 창고와 같은 토넥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함께 리뷰를 진행해 주실 네. 기타리스트 최원성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은 뭐 네. 저희랑은 처음 진행을 하는 거지만 네네. 기어 타임즈에도 출연을 출연했죠. 네, 한번 나왔었습니다. 이미 이제 네. 기타리스트, 그러니까 연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이 음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원석 씨를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뭐 이게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도 많이 하시고 네. 그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뭐 SNS 활동도 활발히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뭘 많이 하시냐면 네. 장비를 그렇게 개조로 많이 해요. 장비 네. 개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이펙터 신제품 나오면은 항상 구매하셔서 네. 그렇게 막 그 라이브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버즈비 쇼핑몰 우수곡이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맞습니다. 이, 네. 원래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촬영을 진행을 하거나 네네. 게스트로 모시게 되면 특별히 좀 이렇게 할인도 좀 해드리고 그렇게 보통 하는데 이 원석 씨 같은 경우는 그냥 주문서를 넣고 결제해버리더라고요. 네, 저희가 올라와 있는 가격에 네. 네, 그래서 이제 진정한 이 내돈내산 스타일로 또 악기를 구입하고 사용을 하십니다. 이 적재, 네. 유나, 김필, 김재환, 네. 디에이드, 퍼센트 등의 이제 라이브 세션 활동도 활발히 네. 하고 계시고 이제 최근에 또 앨범 준비를 또 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곧 나올 것 같은데 네. 아마 한 7, 8월 중에 미니로 앨범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좀 깜짝 놀란 게 물론 이제 기어 타임즈에서 뵙기는 했지만 이 얼굴이 굉장히 동안이시고 또 이렇게 약간 조금 귀염상이시잖아요. 아, 그 네. 소년미가 있죠. 있죠. 네. 근데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완전 저음이죠. 엄청 저음의 중후한 네. 목소리를 또 갖고 있어서 노래도 이번 앨범에 직접 하신다고. 네. 다섯 곡 노래를 다 제가 할 거고 있다고요. 그 이번에도 트레이드 마크인 슬라이드 바 네. 연주가 들어가 있나요? 그거는 일단 비밀로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원석 씨 이제 앨범 나오는 것도 이제 만약에 나오게 되면 저희가 따로 연락을 받게 되면 네. 한번 이펙터 타임즈에서 또 따로 맞습니다. 이렇게 뭐 네. 원석 씨 아니어도 한번 출연 안 하셔도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하거나 아니면 그 핑계로. 저희가 이제 이펙터 타임즈에서 한 번씩 진행하는 거 있죠. 맞아요. 뮤지션들 페달보드를 그거 하는 겸 뭐 그때 이제 앨범 나오면은 그때 연주할 때 뭐 어떻게 하셨나. 네. 그리고 좋죠, 좋죠. 그럼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그건 미리 좀 예약을 좀 해드릴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토넥스는 파워 앰프나 파워드 캐비닛, PA 시스템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USB로 컴퓨터에 연결해 오디오 인터페이스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같이 제공되는 토넥스 4 맥 PC 소프트웨어를 통해 사용하는 장비를 모델링 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요. 오늘은 우선 네. 이 토넥스에 내장된 다양한 프리셋 사운드를 원석님의 연주를 통해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실제로 이 원석 씨가 한국에 아직 수입은 됐지만 런칭은 안 된 상태거든요. 토넥스가. 근데 저희가 이제 판매를 진행하기 이전부터 그러니까 수입사가 수입처가 수입을 하기 이전부터 해외에서 구매를 하시고 직구를 하신 거죠? 네네네. 사용을 한참 하셨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또 준비가 된 건데 평소에 느끼는 네. 사용해 보시고 느끼셨던 이 토넥스의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모델링이 아닌 어떤 앰프를 캡처 프로파일링 하는 사운드 그거를 이제 페달로 만들었다. 네. 그게 조금 혁신적인 기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요즘에 진짜로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쿼드 콜텍스도 있고 캠퍼도 있고 네. 뭐 UAFX에서도 이 페달형 앰프를 출시를 했었고 근데 이 토넥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릴 게 굉장히 가격이 합리적이다.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네. 저는 아직 이제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대략 요 정도 가격에 출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가격을 두고 솔직히 적잖이 놀랐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IK 멀티미디어가 그동안 싸워왔던 그죠? 이 사운드에 대한 데이터와 그리고 이제 이 생태계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전 세계 유저들이 이 메이킹한 이 사운드 프리셋을 무료로 다운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다.
이제는 이 하드웨어를 가지고 전쟁을 하던 시대는 저는 좀 지났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이 누가 많은 사운드 소스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완벽하게 재현을 해냈느냐, 어떻게 보면 디지털 전쟁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IK 멀티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발휘되는 제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가져봅니다. 네. 사운드를 한 번씩 돌아가면서 들어볼게요. 저희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프리셋 노브를 돌리면서 다양한 사운드를 들려드릴 텐데 일단은 오늘 저희가 연결을 다이렉트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했고요. 저희는 모니터 스피커를 통해서 모니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0번 UK800 제가 봤을 때는 숫자를 보니까 JCM800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운드를 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 전에 기타 소개 한번 해주시죠. 기타요? 이거는 깁슨 ES-35라는 네. 모델이고요. 제가 일본 여행 가서 사온 기타입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 이 모니터 스피커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도 특유의 질감이 잘 느껴지고 있고 실제로 이제 시청자분들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들어간 사운드를 듣기 때문에 저희가 드는 사운드보다 훨씬 양질의 사운드를 들어보실 수 있겠죠. 저는 편집을 하기 때문에 먼저 사운드를 또 모니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옆에 800이 있잖아요. 네. 뭐 이 모니터 스피커로 들어도 와 그 질감이 뭐 비슷하게 잘 나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거의 흡사합니다. 하나의 뱅크에 세 개의 프리셋이 들어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0번에 2번, 0-2가 덤블이네요. 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혹시 실제로 트락 앰프 쓰고 계시죠? 아 트락은 아니고 세리아톤이라고 그 트락 복각 복각 그런 덤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이제 트락을 가지고 있는데 이 덤블 계열 앰프 쓰는 사람들은 딱 들으면 아는 그 소리가 있거든요. 저음에서 뿌앙뿌앙 하는 맞아요. 소리가 있는데 잘 나네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위로 가볼게요. 5051이라고 되어 있어요. 5051 아닐까요? 네. 한번 들어볼게요. 5150 앰프가 이제 워낙 팬이 많잖아요. 네. 그 특유의 그 건조한 소리. 그 내가 피킹을 조금만 잘못하면 삑사리가 날 것 같은 그 건조함. 근데 이제 리프를 쳤을 때 쫙쫙 꽂아내는 그 소리 있잖아요. 그것도 정말 잘 살려놨네요. 이건 조금 사담이긴 한데 오늘 원석 씨가 오셔서 연주를 해주기 때문에 은총 씨가 평소에는 은총 씨가 연주를 하시거든요. 네네네. 손이 놀고 있으니까 얼굴에 화색이 막 돌려. 아 너무 좋죠. 그런 느낌이. 아 저 이렇게만 리뷰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연주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리뷰하면서 연주하는. 근데 보통들 이 사담을 또 보태자면 이 연주를 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또 이제 리뷰를 잘하시는 따로 리뷰만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연주랑 리뷰를 같이 잘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은총 씨도 그렇고 원석 씨도 그렇고 보석 같은 존재다. 플렉시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깜짝 놀랐네. 저희가 그 최근에 이제 마샬 한번 쫙 짚었었거든요. 그 리뷰 보셨는지 그래요? 모르겠는데 이제 마샬에서 이제 다시 리슈 모델들이 이제 그 한국으로 다시 수입처로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플렉시부터 다 했어요. 웬만한 것들을.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뒷촬영에 오시지만 네? 이제 출연해주신 박준영 씨가 또 JTM 45 또 이제 그 리미티드 에디션 복각 헤드를 가지고 네네. 있어요. 그 이 플렉시 계열의 앰프의 사운드들이 또 있죠. 그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2000 계열이나 아니면 뭐 800은 또 2000이랑 또 너무 결이 다르긴 네. 하지만 근데 어쨌든 그 마샬의 그
우리가 늘 말하는 기름진데 건조한 소리가 있죠. 그래서 하이가 되게 뚜렷하게 나아가는 소리가 있지만 플렉시 계열들은 두툼하죠. 밑에가 이제 울고 앰프가 이제 그 폭발할 맞아요. 것 같은 소리가 나는데 야, 그 소리가 약간 퍼지하기도 하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좋네요. 네. 이 기타가 좋아서 그런가? 마크 5인 것 같습니다. 메사 5인 것 같은데 이런 네. 이런 연주 잘 못하네. 네, 괜찮습니다. 싸운 것 같은데. 아, 클린이군요. 아, 클린. 아, 클린. 네. 아, 클린 좋네요. 톤엑스의 네. 소리도 되게 좋은데 저희가 또 좋아하는 기타로 소리를 들으니까 그쵸. 이게 참 아... 마음이 좋네요. 자, 쭉쭉 가볼게요. 네. 아마 이 SLO 같은 경우는 뭐지? 그 브랜드 솔다노 그렇죠. 솔다노의 네. SLO 네. 거의 이렇게 하이게인 쪽이 많고 아재 사운드죠. 네. 저희가 좋아하는 소리. 80년대 이제 80-90년대 락 사운드. 이런 거 아닐까요? 이 저희가 이 톤엑스를 기타리스트 세 명에서 이제 리뷰를 하면서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전설적인 앰프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니까 이 사운드를 잠깐 들려드리면서 할 얘기가 되게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늘 느끼지만 이런 류의 제품들 진짜로 사운드만 제대로 복각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은 진짜 지금까지 몇 대의 앰프를 저희가 이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는 겁니까? 정말로 경제적이고 대단히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다. 조금 클린이나 뭐 그런 쪽이 네. 있을까요? 아마 트윈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니까 네, 아, 트윈 리버브 같습니다. 오, 울어요. 저기서 나오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우리 팬더 앰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사실 그 볼륨, 그러니까 네. 마스터를 많이 올리지 못함에 대한 그 그쵸, 슬픔이 그쵸. 있어요. 그 원석진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보통? 그냥 올리죠. 아, 근데 그, 네, 지금 소리 들어보니까 이게 트윈이라고 적혀있는데 실제 트윈에서 한 9, 10까지 가면 맞아요. 이런 소리가 나요. 맞아요. 네. 밑에서 우는 소리, 네, 부글부글 이제 지글지글 이제 찌개 네. 끓는다고 하는데 맞아요. 쫀득쫀득해. 좋습니다. 네. 한 세 가지 정도만 더 들을게. 한참 남아있지만. 네. 한참 남아있지만. 약간 하단 소리를 많이 들었으니까 네. 뭐 크런치나 좀 크리미한 쪽으로 UK30은 AC30인 것 같아요. 네. 한번 들어볼게요. 리듬 치기에 딱 좋네요. 맞습니다. 또 올라가 볼까요? 오렌지 앰프도 있네요. 오렌지 아이고. 네. 오렌지 더티 채널 네. 사운드가 연출되고 있고요. 디럭스 아까 유고? 요거는 주니어가 블루스 주니어일까요? 아, 팬더 블루스 주니어. 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들어봐야 될 것 네. 같은데. 그렇네요. 네. 맞다. 저희가 버즈비 네. 그 옥스 한참 리뷰할 때 계속 어떤 분이 밑에다가 댓글 달았어요. 외국에 지금 톤엑스가 난리 났다. 버즈비에서 리뷰해줬으면 좋겠다. 저희도 네. 해드리고 싶죠. 뭐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뭐 그 댓글 다셨던 분 오늘 이 리뷰 보시면서 좀 해소가 되셨기를 네. 바랍니다. 좋습니다. 일로 가볼까요? JCM도 있고 뭐 지금 읽혀지는 이 앰프 이름들만 봐도 그렇죠. 뭔지 네, 뭔지 이제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이스맨, 오그 베이스맨. 베이스맨. 오. 네. 오. 오. 비슷하네요. 덤블의 전신이죠. 와. 기타쟁이들이 싫어할 수 없는 소리네요. 다음 몇 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한로드 디럭스인 것 같습니다. 한로드 네. 디럭스. 네. 아 밴더의 한로드. 오 이것도 개인이 걸린 네. 채널이네요. 마지막으로 저 이제 진짜로 클린한 사운드 한번 찾아서 네. 그 사운드까지만 한번 더 들어볼게요. 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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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진짜 좋다. 약간 덤벌에 뭔가 냄새가 나는 거죠. 그렇죠. 네. 밀 때도 쫀쫀하고 로우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 네. 그건가? 그거 재즈 코러스? 아 그것보다 아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덤블 보면은 뭐 재즈 모드 왕 아, 그 재즈 모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들어요. 저희가 이제 이 브랜드마다 쓸 수 있는 명칭이 있고 그 제품명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그 뉘앙스가 느껴지도록 타이틀을 정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서서 쭉 들려드린 앰프들 중에서 제목만 보고 저희가 이제 이 앰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중에 잘못된 정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재미가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이 IK 멀티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이 앰프에서 복각을 사운드를 영감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매칭시켜 가면서 아, 이 앰프는 이런 사운드가 연출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도 기타리스트들한테 굉장히 재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저희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사운드를 많이 들려드리진 못했어요. 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어떤 시간을 준비를 했냐면 실제로 원석 씨가 이 토넥스를 무대와 스튜디오에서 사용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활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팁들을 저희가 좀 여쭤보고 네. 이 피드를 좀 받아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자면 원석 씨가 토넥스를 만지면서 연주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떤 느낌을 많이 받았냐면 기타리스트들이 굉장히 성향들이 다양하잖아요. 원석 씨는 진짜로 이 연주와 사운드를 굉장히 즐기는 연주자다라는 생각을 많이 왜냐면 딱 사운드를 딱 듣고 오 하면서 이렇게 리액션 자체가 그렇죠. 꾸미지 않은 진짜로 재밌다 신난다라는 리액션을 제가 읽어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뜻깊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네. 이 토넥스를 갖고 찾아올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